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조례 제정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조례안을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편향된 이념교육과 사상을 주입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찬반 양론이 거셉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선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대전시의회가 지난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넷, 반대 한 표로 가결시킨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교육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절차와 참여 방식,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 시민으로서 정체성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없는 노동이나 연대 등의 가치를 편향되게 주입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조례로 이념 교육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고 다원화를 이해하는 시민적 관용을 추구한다는 부분은 동성애를 미화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시민단체의 일감을 몰아주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선생님들이 계신데 굳이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편향된 그러한 교육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도 여기가 북한이냐며 5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댓글을 달며 반대와 철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누구나 학교를 벗어나면 노동을 한다며 연대, 환경, 평화도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데 왜 편향된 이념 교육이냐며 반박했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은 모두 과도한 해석이라며 학교 내에서 다양한 민주적 절차를 배우는 게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경험을 하고 민주적 경험을 해서 나와서는 진짜 이 사회의 또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바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일환입니다. 조례안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제정을 놓고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